네, 암호화폐 투자 과연 해봐도 괜찮을까 고민이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은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 저희가 함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블록미디어의 김진배, 김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억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상한 기자. 저는 인사드렸던 김진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블록미디어의 관종 기자 김가영 네.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 좀 조심스러운 멘트긴 한데 한 분은 보조개, 한 분은 눈웃음으로 굉장히 네, 매력을 어필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나름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 대표 주자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투자들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적금, 예금,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많잖아요. 투자 방법은 많은데 주머니 사정은 좀 괜찮으신지 궁금하고 진배 기자는 또 암호화폐 투자를 좀 직접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노하우는 많고요. 김진배 전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네. 그런 거 뭐냐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네. 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있는 법 전문가 아니에요? 맞아요. 손실 전문가. 어마어마하죠. 암호화폐 투자를 직접 하고 있어요, 진배 기자. 네. 입절도 아니고 네. 그냥 꽁쳐주기 전문가.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쫄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사만 네. 그렇고 반전처럼 기사만 쓰는데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펀드를. 근데 정말 안전할 줄 알았어요. 네. 4차 산업혁명 네. 써있는데 네. 펀드가 손실이요. 20여 번씩 손실 보고 막 울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우리 금액까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요. 재산은 비밀로 하고 비중만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적금 90%, 청약저축 10%, 그리고 주식에 10%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익률은 자,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거의 마이너스 50%죠. 저는 모토가 인생은 한 방이다. 네. 그래서 저축 잘 안 합니다. 네. 네. 저축 한 10% 정도. 굉장해요. 완전 반대인데? 네. 저축 10% 하고 있고, 투자 90%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다가 투자를 90% 정도 하고 있고요. 주식 없고요. 주식은 안 합니다. 계좌도 없어요. 대박이다. 네.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남자 스타일의 투자를 네. 하고 계시네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네. 케이스라고 오, 진짜 오늘만 사는 느낌이 이루어지고 오늘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내일 살려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우리 가영 기자 어떠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적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적금 90, 청약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하는 대표적인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바이오주에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팔 생각은 안 해요. 뭐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고 언젠가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2017년 12월 급등 때 너무 많이 진입을 해서 너무 큰 낙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배 기자 또 현장에 계신 분인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항상 그런 낙폭은 있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큰 경우는 많지 네. 않았지만 항상 낙폭은 있어왔어요. 상승이 있으면 항상 하락이 있었고 명언이네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악몽을 또 꾸기 싫은 거죠. 굉장히 악몽을 한번 겪었으니까 그 악몽을 회피하기 위해서 망한다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굉장히 망한 사람도 많고요. 네. 하지만 이 암호화폐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초기의 기술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으로 본다면은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네. 의견 갖고 계시고 가영 기자 어떠세요?
지금 암호화폐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야말로 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상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기에 좀 진입을 하실 계획도 있고. 네, 지금 저는 좀 계획을 하고 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요. 네, 투자도 하지만 또 돈은 쓸 만큼 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특이한 전략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기도 네. 하고요. 네. 또 수익이 나면 또 수익 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에 또 쓰기도 네. 하고 그런 식으로.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자영기사는 왠지 적응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아주 많이 저축을 해요. 그 수입의 몇 퍼센트 정도 저축하고 계신가요? 3분의 1은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3분의 1? 네, 근데 3분의 1은 적금으로 저축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들도 다 저축이나 마찬가지죠.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이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어디서 들은 말인데 네. 이럴 수가! 그런 습관을 줄일 수가 없대요. 내가 그래서 그 네, 저한테 그지같이 살았던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몇 년 하면은 잘 안 늘, 이게 소비하는 게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 안 쓰는데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40만원짜리 코트 사고 와 진짜요? 약간 좀 풀렸어요. 잠금장치가 해제됐습니다. 공인에 대해 돼가지고요. 아 예. 가끔 우리 쓰기도 해야지 네. 그런 맛이 있죠. 네. 저는 매일 쓰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는 못 쓰셨어요? 어제 술 먹었어요. 술값은 또 얼마 정도 나와요? 술값이 소비의 한 85%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약간 재미에 빠졌는데 빠질 수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술에서 말인가요? 소비에서 말인가요? 헤어나올 수 없는 둘 다요. 자, 이쯤에서 나름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인 김진배 기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암호화폐 투자하게 됐나요? 사실 저는 저보다 더 초기 투자자인 사람을 따라서 투자를 했어요. 따라서. 네, 그게 추종자야. 저희 형이었는데 저희 형이 굉장히 좀 네. 저보다 일찍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하는 거를 보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죠. 선정 기준, 종목 선정 기준 좀 형을 따라서 아니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정 기준이라 그러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랑 그다음에 단기 투자 두 네.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이 코인의 가치가 네. 얼마나 되어 있고 이게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고 널리 쓰일 수 있느냐 혹은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로드맵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따져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자면 그 코인이 어떤 호재를 당장의 호재가 어떤 게 있고 앞으로 뭐 어떤 것에 적용이 되고 이런 단타라고 하죠. 단타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네. 예,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좀 괜찮으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때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마 하락장에 갔을 네. 때요. 저도 똑같았었어요. 그때 눈물의 손절을 하고 나서 네. 9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작년 10월 달부터 네. 제가 손절한 금액이랑 그다음 나머지 다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목적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그래도 수익률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멋있다. 나도 이제 나도 그 금액 얼마 안 되고 투자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저는 특히 이 블록체인 산업에 일하고 있는 기자로서 굉장히 높이 살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해봐야 또 그러니까. 일하는 거로 맞아요.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네. 직접 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하락장이었어가지고. 근데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네. 직접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해답지만 보고 그걸 따라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건데 맞아요. 저의 한계를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좀 거래소 이용 방법이라든지 완전 초보들을 위한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계좌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요새 대한민국에서 계좌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은행에서 계좌 만드는 게 힘들어요. 네. 은행 자체에서도 대포 통장이나 뭐다 해서 계좌를 잘 안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계좌를 더 만든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 이용 목적을 만든다 안 네. 만들어줘요. 저 체험했잖아요.
그 농협과 돈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농협은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 신규 계좌를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농협이 앞다는 거지, 뒤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일단 만들 수는 있어요. 아. 농협은 뭐 그 금융거래 업적이면 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걸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하면 돼요. 공식적으로 그 농협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래소를 고를 때는 네. 법인계좌, 그러니까 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좀 거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거래소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몇 개 없긴 해요. 대형 거래소를 이용해 네. 초기 분들은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가격 유동성도 다른 것보다 적고 네. 자금의 거래 대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더 높고 해서 연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농협 계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암호화폐 목적이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계좌. 그럼 그걸로 거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로 실명 신청을 하면 아, 네. 네. 거래소랑 거래소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농협이 사준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시작하는 게 제일 멘탈이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사실 투자는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 하는데 사실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겠습니까? 1,000원, 2,000원으로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딱 20~30만 원 정도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직장인분들한테 20~30만 원이면 그냥 뭐 나 술 한 5~6번 안 먹었어 정도. 네. 모든 걸 술로 술로 모든 걸 술로 하고 있는 지금의 또 술 한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진짜 밀레니얼을 대표하는 두 블룸미디어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재밌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가영 기자와 함께 또 업계를 많이 요즘 공부하고 취재하고 있는 비작권이요. 네. 감독이요.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